시장에 돌고 도는 얘기는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찝어서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왕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이 위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실적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얘기했는데 사실 어저께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저희가 어저께 하려다 오늘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오늘로 저희가 삼성전자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들 진짜 놀랐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얼만큼 놀랐는지 저는 솔직히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찌됐건 깜짝 실적이라는 의미를 한번 따져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딱 보시면요. 네. 영업이 6조 6천억 정도로 일단 컨센서스. 시장 예상. 예, 예상이 이렇게 됐는데요. 7조 3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 더 이상 나왔잖아요. 11% 나왔는데 그래서 10% 정도 업이다, 다운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아니면 어닝 쇼크다 얘기하는 거가 10% 정도 기준인데 이게 헌법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쓰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증권사들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요. 이게 컨센서스 6조 6천억 원 평균이 이렇다 치지만 훨씬 아래로 내다본 것도 있고 네. 정말 고액 받으시는 연봉 네. 그 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네네. 네, 제가 이 중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좀 한두 명 정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제가 받는 연봉보다 4배에서 5배 받는 친구들인데요. 하여튼 보시면요. 7조 3천억을 동부증권이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맞췄습니다. 토로스도 너무 디테일했는데 6조 9,960억. 예. 40만 더 썼으면 동동 1등인데 여하튼 그 정도 맞췄고요. 교부도 나름 6조 7천억이니까 딴 네. 거에 비해서 하는데요. 이 아래쪽은 좀 심하죠. BMK 6조 2천, 네. 키움증권 6조 1,500, 유한탄은 6조 310억이니까 1조 원 이상 나왔는데요. 재미나는 것은 조금 아래에 있는 증권사들이 오늘 목표 주가를 딱 살며시 옮긴지 올린 증권사도 오늘 보고 나서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 증권가에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도 막 섭외하는데 섭외가 잘 안 되거든요. 좀 민망하다는 건데요.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저도 이제 증권업계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 이익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련이 좀 팔렸다라는 것 좀 분명히 그것도 있겠고요. 또 이제 내부자 정보의 이제 공개 강화가 7월부터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CJ E&M 때문에 뭐 큰집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상당히 강하게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했고요. 특히 기업들에서는 가이던스라 그래갖고 밴드 위아래를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좀 말을 아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환율 효과도 생각보다 더 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쉽게 해서 변명을 하고 있죠. 네. 뭐 물론 콕 집어서 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워낙 좀 차이가 나서 이제 뭐 표로도 저희도 한번 짚어보면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삼성전자 예상보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 네. 말씀해 주셨지만 환율 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환율 효과가 가장 큰데요. 똑같은 벌더라도 환율이 올라가서 한국 돈을 바꿨을 때 돈이 많이 된 것인데요. 이거 정말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먼저 아래 것부터 보면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아래부터 원 우리나라 돈 기준인데요. 매출이 48조 원에서 3분기 50조 원 분명히 늘었죠. 잘 보셔야 됩니다. 네. 3조 원이 늘었죠. 이익도 6.9조 원에서 7.3조 원 분명히 늘었죠. 네, 늘었어요. 분명히 늘어났는데 여기서 화면을 쫙 위로 올려야 되는데요. 매출 달러로 바꾼 거 달러로 계산해 보면 442억에서 436억으로 줄어들었죠.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62억 8억에서 62.4억 달러 떨어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달러로 보면 하나도 번 게 없어요. 더 늘어난 게 없는데 원화로 되보니까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착시효과다, 착시효과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방송이니까 이렇게까지 방송을 그러니까요. 해주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눈에 확 네네.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이 사업 분야별로 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도 뭐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말 다양한 분야가 네. 있는데 네. 가운데 어떤 것들이 괜찮았는지 봐주세요. 네, 이제 사업 분야별로는 회사 측에서 어닝 가이던스 할 때는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추정치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네. 업계 추정치인데요. 반도체, 반도체는 반도체. 네, 반도체는 3조 4조 원이 지난 분기에 나왔는데 이번에 3.7조 원. 그러니까 좀 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모바일 쪽입니다. 모바일 쪽이 2조 8천에서 2,400억 여전히 줄어들었는데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금 그래도 괜찮았다.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소비자 가전 쪽이 조금 회복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체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이 두 개가 되는데 반도체가 그나마 선방했고
이런 모바일 쪽도 선방했죠. 앞서도 우리는 아시잖아요. 이게 보면 달러를 보면 이게 쓱 이렇지 않은데 원화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네. 얘기했죠. 모바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제품 출시도 잇따랐잖아요. 그 네. 갤럭시 노트 5, 네. 뭐 6. 뭐죠? 엣지. 맞아요. 엣지 시리즈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호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면 잘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 광고를 엄청 하고 TV 했는데 주위에서 쓰는 사람 많이 솔직히 못 보셨잖아요. 아, 제 주변은 다 아이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히 네. 보면 꼭 그렇진 않은데 이게 보면 근데 그래도 흥미로운 건요. 대수는 분명히 많이 팔렸어요. 대수는 7,300만 대에서 8,100만 대인데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싼 거. 우리는 광고는 비싼 거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싼 거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흔히 해서 객단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Average Selling Price를 영어로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객단가입니다. 한 차당 네. 얼마인데 206달러로 지난달보다 또 8% 떨어졌기 때문에 대수는 늘어났지만 객단가가 떨어졌다. 이게 상당히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애플은 비싼 가격이 여전히 잘 팔리는 건데 여기는 네.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많이 못 벌었다는 거지. 삼성이 지금 현 주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가 궁금하죠. 네. 이번 3분기에는 그래도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이었지만 네.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실제 판매 가격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3분기에는 온전히 애플의 신형이 안 나왔잖아요. 6S가 안 나왔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경쟁이 이제 좀 치열해질 수 있겠고요. 좀 아랫단에서는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즉 중국 물건이 뭐 미친 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특히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결국 여기도 환율의 변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정확하게 6.5%가 2분기 말 대비 3분기 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냉정히 보셔야 되는데 9월 말 대비 지금까지 보면 원달러 환율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길게 이런 추세가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간다 그러면 4분기는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번 거에 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이제 금리 인상 뭐 지연된다는 미국의 뭐 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주가 움직임도 이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증권가 시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장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도 장 시작하면서 추가 상승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대장 강박 정도 좀 움직이는 거로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증권사는 지금 하루 만에 의견을 쏙쏙 바꾸기가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냉정하다? 좀 지켜보자는 입장에 증권사의 대부분의 톤이 되겠고요. 두 군데 증권사, 앞서 이제 좀 제일 낮게 했던 증권사가 있습니다. 있었던. 제가 특정 증권사를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오늘 슬쩍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네. IBK 투자도 슬쩍 올렸어요. 두 군데가 증권사가 올렸고요. 대부분의 오늘 현재 150에서 16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의 의견일 뿐이고 이건 맞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인데요. 지금 증권업계는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 때문에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물론 주가가 좀 살아나지만 그래서 더 팔린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에 팔린 현대자동차의 10위를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10위권에 이번에 한국 GM에서는 스파콘과요 지금 경차 있죠. 그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임팔라라는 자동차 아실 텐데요. 임팔라가 예를 들어서 K9보다 더 많이 K7보다 더 많이 팔렸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차 위치가 이렇게 아주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는 것은 펀더멘탈이 아니고요. 특히 현대차는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원달러는 아까 6.5% 올랐다고 했죠. 원 N으로 보면 8.2%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실질이랑 상관없이 낙폭과대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식들의 순환 상승으로 그래서 전 삼성전자가 현대차로 좀 더 올라갈 찬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을 바라볼 때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된 거잖아요. 네. 실적 시즌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냐? 성적표에 연연하지 말까요? 성적표에는 연연할 필요 없지만 성적 자체는 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어떤 그런 것들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갈 찬스가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끌고 갈 가능성은 배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게 흘러갈지 그들의 실적은 괜찮을지 어떤 변수를 유념해야 될지 저희가 앞으로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이항현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습니다. 이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